신생아 1,000명 중 8명에서 10명이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고 있는데요. 원인은 임신 초기에 심혈관 형성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완치를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사이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이재영 교수와 흉부외과 이철 교수는 늘 바늘과 실처럼 협진하며 환자의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소아청소년과, 소아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여러 분야 의료진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교수는 심장의 이상을 정확히 찾아내고 진단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부터 아이들의 심장병을 완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술을 하지 않고 심장병을 치료하는 중재시술을 1,500례 100% 성공 시술한 바 있습니다. 이철 교수 역시 폐동맥 판막 치환술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1,500여 건 이상의 다양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집도해왔습니다. 소아심장 수술 과정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침착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성인과 달리 어린이의 심장은 호두 두세 개 크기에 불과하고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조심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대학생들 결혼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저는 제 능력이 닿는 한 많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기들을 고쳐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환아들을 위해서도 힘쓰며 생명 존중의 가톨릭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소아심장팀 교수들. 소중한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생명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